시켜주세요. 구독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다솔 왕자. 다솔이 아빠예요. 오늘은 아이스바를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지금부터 뜯어볼까요? 이거 캐릭터 좀 설명 좀 해줄까? 이거는 샐리 병아리, 이건 개구리인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거는 브라운 곰돌이, 이거는 코니 토끼. 이거 이제 여기다가 아이스 롤리에 이 망고 주스랑 이 우유를 넣어서 우유 아이스크림과 망고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일단 씻어와야 되겠지? 응. 씻어올게요. 슝. 자, 이렇게 다 씻어왔고 우유. 네, 깨끗하게 씻어왔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렇게 요 캐릭터 사이사이를 끼워서 연결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놓으면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죠? 이것도 빼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아이스크림이 붙을 수 있도록 구멍도 뚫려 있고요. 이게 또 이렇게 빠져요. 와우. 세척하기도 굉장히 편하겠죠? 아, 이거 이거 해를 눌러서 꼽아도 되겠다. 맞아. 이렇게 딱 해놓으면 되는데. 하나만 이제 빼보고 나도 해볼래. 그래, 빼봐. 빼고. 자, 이제 우유 한번 만들어볼래. 우유. 거꾸로 났어. 우유를. 우유만 하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도 준비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우유만 넣으면 맛이 없으니까 설탕을 조금 넣어줄게요. 이거 소금 아니야, 소금? 설탕이야. 팍팍 넣어줘요. 아니, 그러면 너무 달잖아. 이만큼만 넣어줘. 두 숟갈만 넣습니다. 이거 해동 눌러서 해야 돼. 이거를 우유에 있는 설탕이 잘 녹을 수 있도록 저어주고. 자, 더. 달다. 엄청 달아. 달다. 그다음에 여기 두 개에다가만 넣어보자. 하나는 아빠가 넣을 때가, 하나는 다솔이가 넣어. 난 곰돌이랑 개구리. 여기에다가 넣어주기만 하면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은 얼으면은 물이 팽창해서 이렇게 더 커지기 때문에 너무 가득 넣지 말고 중간까지만 넣어주고 닫아줍니다. 하나 완성. 자, 이제 다솔이도 거기다가 넣어봐. 나는 망고를 해보고 싶어. 우유 하나 넣고 그 다음 망고 넣지. 난 개구리가 우유 먹을까? 곰돌이 봐봐.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아빠 좀 도와줄게. 좀 기울여서. 그만! 아, 딱 좋았습니다. 네, 뚜껑 닫아. 뚜껑이 뭐였더라? 아, 이거였지? 닫아서 여기다 끼워주세요. 와, 이거 되게 편하다. 그지? 응. 자, 이렇게. 구멍이 안 열리게. 그 다음 이제 애플 망고. 내가 좋아하는 망고. 애플 망고. 아빠도 좋아하지, 망고. 이게 보니까 컵 반잔 정도 하면은 두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반잔만 따라 보겠습니다. 엄청나게 튀기고 있어. 애플 망고 델몬트. 애플 망고를 살살 넣어보세요. 그만! 냄새. 어우, 냄새 맡아도 맛있어. 개구리. 그만! 결합. 자, 이제 결합해주세요. 단단하니까 거의 딱 맞죠? 이거 빼고 싶어.
이렇게 엎어뜨리면 안 되고 이렇게 똑바로 세워서 다 넣은 다음에 이대로 냉동실에 넣으면 됩니다. 이렇게 냉동실에 이제 넣고 얼린 다음에 좀 이따 다솔이랑 다혜이가 한번 먹어볼게요. 다 같이 먹자. 남은 거는 남은 거 우유도 먹고. 어휴 잘 마신다. 우유도. 달다. 어 잘 마시네. 아래 있는 설탕이 안 녹았어. 안 녹았어? 더 많이 섞어줘야 되나봐요. 오, 잘 먹었어. 짠. 아이 나는. 짠. 아이스바를 만들었고 먹어볼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먼저 캐릭터를 고를게요. 이거랑 이거. 난 이거. 이 개구리랑 이 야, 이거 왜 안 뽑았죠? 야 내가 해줄게. 하나 좋아. 됐다. 이거. 다 골랐어요. 지금부터 먹어볼 뜯어서 먹어볼까요? 아빠가 우유 먼저 우유 먼저. 우유 먼저 해줘. 핑크가 제일 좋아. 우와. 자. 자자. 다 먹어줄게.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뭐라? 이건 나중에 먹고. 또 나중에 먹고. 우유. 이게 훨씬 맛있는 것 같아. 어때? 근데 이거 또 조금 맛있어. 맛있지? 엄청 맛있는데. 짜잔. 그렇게 하면 안 돼? 우유도 진짜 맛있네. 우유가 맛있는 것 같아. 그래요. 우유가 또 맛있는 것 같아. 나는 망고가 맛있는 것 같아. 아, 조금 망고가 맛있긴 한데 우유가 더 맛있어. 됐다.
맛있어. 아까 조금만 찍어서 맛있네. 오늘은 아이스바를 한번 먹어봤는데 여러분 어땠나요? 재밌었나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장난감을 가지고 볼게요. 그럼 안녕. 구독해주세요. 안녕.